네,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물론 10가지의 종목 각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5가지 종목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눠볼 텐데요.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심사숙고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. 10가지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종목명 보시고 나 저 종목 궁금한데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매수가나 목표가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테크윙을 시작으로 해서 아모레퍼시픽, SK이노베이션, 펄어비스, 컴투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.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한미반도체, 문배철강, 인터로조, LX인터내셔널,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슬이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. 네, 테크윙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분기부터 이제 메모리에 대한 핸들러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SSD 핸들러의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 공급이 좀 부족이 됨에 따라서 뭐 검사 장비라든지 핸들러 수요가 약간은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SSD 컨트롤러 수급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SD 검사 장비 업체인 네오셈이 최근에 이제 북미 고객사와 또 이제 규모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요. 그 규모가 550억 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하반기 동사에 대한 어떤 핸들러 수요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 이런 해외 비메모리 장비 업체의 어떤 리드 타임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생산에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익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차트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랑 오늘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한미 반도체입니다. 뭐 일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이제 현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제 장비단, 뭐 낸드부터 좀 연결되는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다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이제 EMI 실드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. 아무래도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또 강력한 IP가 이제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를 바탕으로 국산화가 진행이 됐고 또 제품에 대한 다양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기존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 겨울설이 계속 좀 돌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뭐 TSMC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또 수혜도 같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애플카라든지 뭐 단계적인 이벤트들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고요.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. 아모레퍼시픽 들고 오셨네요. 네, 일단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좀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 시에는 그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동사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게다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화장품의 이제 기초 원료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팜오일이라든지 이제 글리세린의 국제 가격이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동사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판가 인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판가 인상은 아무래도 동사의 매출액과 좀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뭐 이러한 시장 테마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두 가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계열사인 이니스프리도 현재 가격 인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년 대비 한 36%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올 2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모두 다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모레퍼시픽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문배철강 전거래일 또 연중 고점을 터치한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. 네, 일단 뭐 철강 섹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.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호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거래일에 좀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주요 철강 생산하는 도시들의 봉쇄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다른 해외 기타 이제 철강 생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무역 확장법 232조에 관련된 또 한미에 대한 이런 관계자들의 만남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나 이런 뭐 실적 베이스로 보게 됐을 때 뭐 단기적으로 급등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로 좀 중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네요. 네,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픽인데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네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.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종합에너지 전문 업체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장기화가 우려가 되면서 뭐 정제 마진 급등이라든지 이제 정제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1분기 깜짝 실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동사에서 문제라면은 이제 배터리 부분 사업이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그 상반기는 이런 정유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배터리 부분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적자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네,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배터리 부분도 좀 의미 있는 어떠한 적자 축소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 마진에 대한 이익은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21만 7,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21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로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바닥에 있다,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인터로조 차창원 본부장님의 또 픽인데 이 종목도 지금 좀 고점이거든요. 네,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수급이 결국 쏠리는 쪽으로만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보게 됐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서클렌즈 쪽입니다. 그래서 데일리 이제 렌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이 종목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을 때 아무래도 이 뭐 기대감도 붙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건강한 우상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또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두 번이나 좀 터치를 해주면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코로나 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으로는 단기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해외에 대한 이런 수출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본 협력사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공급이라든지 협력사가 늘어나면서 판매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유럽 쪽에서 또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과 일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좀 프리미엄 상품들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이 높은 거죠.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글로벌 신규 수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시 전문가님의 네 번째 픽 펄어비스인데 전일 급락을 했고 오늘도 조금 흐름은 좋지 않거든요. 사실 근데 떨어질 때 매수하면 그만큼 또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상승폭이 더 많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다 굉장히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그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보다는 네, 저는 중장기적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런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최근 들어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 현재 4월 말에 지금 론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중국 게임 전문 사이트에서도 올해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현지 유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검은 사막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블랙 클로버 등 이런 분기별로 현재 기대 신작과 일정들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론칭을 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훨씬 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,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펄어비스 모바일 버전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. 이로 인한 기대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 최근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종목 선정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네.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종합상사에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LX 인터내셔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합상사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평가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종목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로 봤을 때요.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주요로 또 하고 있는 쪽이 다 좀 긍정적입니다. 이제 물류라든지 뭐 유연탄 팜유 뭐 생활자원 쪽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뭐 팜유 쪽 그리고 이제 물류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특히나 이제 자회사 물류 회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결 실적도 다시 한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사업도 좀 확대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친환경적인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쪽 보시게 됐을 때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뭐 ESG 경영도 굉장히 좀 언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.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주가가 높고
높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종목씩을 확인해 봤고요. 한 가지 종목씩 남은 가운데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. 전거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%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을 알렸습니다. 0.4%가량 밀리면서 12포인트가량 하락한 3,138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.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0.7% 상해보다 조금 더 밀렸습니다. 지금 2,780포인트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. 우리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?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.8%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도 0.4%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.13% 오름세가 기록이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2,73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. 코스닥 역시나 930선 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스닥은요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3거래의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.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마지막 종목 각각 한 가지씩 나눠 있는 상황인데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컴투스고요. 이 종목 역시도 게임 기업인데 게임 섹터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게임 업계가 사실 대체적으로 1분기는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많이 연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로 많이 좀 밀려났다라는 점인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럼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현재 운영 중인 게임 라인업이 약간은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동사의 대표적인 게임이 또 서머너즈 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 만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또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한 80억 원 정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도 현재 지금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북남미라든지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매출 순위가 크게 상승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동안 이제 저조했던 실적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대의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블록체인 게임 기업인 이제 그 엑스보 플러스에 또 투자를 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엑스보 플러스는 이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서비스 중인 NFT 수집 게임인 이제 뭐 라모를 비롯해서 다양한 퍼블리싱 예정작과 또 타이틀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다변화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게임주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마지막 종목 컴투스였고요.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일단 최근에 북한에서도 조금 이제 도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이를 바탕으로도 사실 이제 국내 방위 산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들에서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좀 큰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수주 잔량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되어 있고요.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 40% 정도가 좀 좋아졌다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사실 수주의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 쪽에서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. FA50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지금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그리고 콜롬비아나 세네갈 등도 지금 관련된 항공기 등을 좀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위성을 또 두 번 정도 발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또 위성에 따른 또 기대감들도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주 베이스로 인해서 일단은 우상향 할 수 있는 이런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뭐 국방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총 5가지씩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. 두 분의 전문가가 꼽은 각각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슬 전문가님, 게임주인가요? 아니요, 화장품주입니다.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하면 유효할까요? 네,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19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손절가는 이제 15만 5천 원 이하까지 내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본부장님의 픽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저는 문배철강으로 골랐습니다. 네. 뭐 철강색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5,350원부터 5,530원까지 지금 이제 매수 밴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,300원입니다.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 다른 기타 철강 섹터를 보게 됐을 때 훨씬 더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도달 이후에 좀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손절 라인은 4,6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